자, 영화에 대해 조사 좀 해보고 왔어? 저는 줄거리만. 줄거리만? 네. 줄거리 보면서 간략하게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왔어. 그 어떤 영화라고 알고 온 거야? 뭐냐? 네. 운동하다가 뭐 다쳐가지고 실패하잖아요. 거기서 재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시작을 했다가 실패하고.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줄거리만 찾아보고 온 거야?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럼 내가 이 영화를 너희들한테 왜 굳이 이 이제 중요한 시간에 굳이 영화를 왜 보라고 보여줄까? 왜 보여줄 것 같니 내가 이걸? 그냥 그 뭐라 하지?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야. 한 사람의 인생에 뭘 보라고?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아까도 내가 말을 했지만 니네가 이 영화를 극장 가서 돈 주고 보진 않을 정도의 영화야, 그렇지? 딱 봐도 이거 볼 것 같진 않지. 네. 네. 뭐 영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소개 프로그램 봐도 별로 재미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볼 것 같고, 그렇지? 네.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보라고 한 건데 이게 너희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여기서 말해줘. 뭐 포커 얘기를 하자고 이걸 뭐 하는 게 아니라. 네. 영화계, 감독,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거물급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 입장에서도 자기 관련된 사람들이 다 언급이 되기 때문에 네. 만들기가 굉장히 껄끄러웠던 그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의 헤빗, 그리고 이 사람의 정신,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떨어져.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영화야. 이게 이 사람만 그럴까?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그래. 인간의 삶이 그래. 근데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아, 저 정도면 못 일어나.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이 사람. 그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과정에 내가 중요하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야. 옆에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이 성공하는 과정에도 사람들이 옆에 있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에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기도 해. 이 변호사거든? 이드리스 알바. 유명한 배우잖아. 두 배우의 연기력도 뭐 대단하고 그 힘든 상황까지 떨어져서 거의 대부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내. 다시 일어나고. 도대체 왜? 왜? 그 이유는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너희들한테도 있어. 이 사람은 좀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또 이겨내고 했지만 성공에 대한 혹은 뭐 돈에 대한 욕심?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이겨내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영화를 보고 포커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뭐 포커 몰라도 뭐 보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뭐 포커 알아? 지금 잘 몰라요. 이제 배우가 셋이 나오고 지금 여기에는 이제 둘만 나오지만 이제 이 그 제시카 차스테인의 아버지 역할로 케빈 커스너라는 배우가 나와. 우리 세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야. 여기서 심리학자로 심리학자로 나오는데 얘를 스키 선수로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아버지 역할로 나와서 얘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풀어가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인간적인 개념으로 봐. 인간의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봤으면 좋겠고 거기서 너희가 뭘 느끼는지 나중에 영화를 보고 나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많이 볼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옷들을 입고 나와. 근데 점점 진짜 싸구려 옷에서 점점 고급 옷으로 이렇게 착착착 바뀌어가는데 그런 옷 바뀌어가는 그 장면들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이블 세팅하고 뭐 테이블 다루고 손기술 그다음에 술 담배 마약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볼 수 있는 한 그리고 배경 지식으로 하나 또 알아야 둬야 될 게 뭐냐면 이 그 이 몰리 블룸이라는 여자가 하는 일을 니네가 이해해야 이게 지금. 네. 그럼 내가 1억을 받아. 네. 받아서 1억씩 칩으로 주는 거야.
아, 그럼 제가 나중에 게임 다 끝나고 끝나면 칩을 주면 칩을 내가 받아서 그걸로 돈을 환전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여자야. 근데 이제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판돈이 커지고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판돈이 원래 1억인데 애씨 하다 보니까 더 올라가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10억이 벌었어. 근데 내가 10억이 없으면 얘한테 빚을 줘야 되는 거야. 네. 못 주지. 네. 그게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도 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왔는데 1억 다 잃었어. 네가 나한테 와서 1억 더 달라고 그래. 그럼 칩은 줄 수 있지만 돈은 내가 못 주지. 네. 칩을 주면서 사용증을 받는 거야 내가. 아. 미국은 신용거래사이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너한테 이제 1억 줬어. 그리고 사인해. 그럼 사인하면 이건 절대적이야. 법적 효력까지 가. 사용증이. 어, 그 사용증이. 아. 그 이걸 딱 뿌리면 얘는 매장당하는 거야. 이게 다 거물이잖아.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게 대단한 구속력을 갖는 거지. 그래서 이 차용증 사인한 이 종이 한 장만 가지고도 얘를 뭐 몰락시킬 수도 있어. 못 받는 이런 상황인 거지. 이해돼? 네. 어. 이런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 또 게임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그렇다 이거.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알고 봐라. 너 참 영화를 봤어. 네.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래 이 영화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네 친구들한테 뭐라고 할것 같아?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왜? 뭐라고 하면 욕 먹을 것 같지? 이 영화를 왜 만든 것 같아? 뭘 보라고 만든 것 같아? 근데. 만든 사람이. 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아, 이 영화를 볼 사람들이 이걸 이 영화를 보고 뭘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이 사람은 또 뭘 해도 다시 일어난 거라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시 일어난 이야기잖아. 과거의 얘기를 다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주면서 어차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고 또 넘어졌지. 그래서 또 일어났잖아. 그거라 이 사람 정말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 이 영화가 생각보다 복잡해가지고 한 번으로는 이해가 완전히 안 되겠더라고. 그렇죠. 저는 솔직히 저는 그 미수금 돈 있잖아요. 그 돈도 어떻게든 다 받아야 됐을 것 같아요. 진짜 280만 달러 그 갱단이 그 와서 저는 저 같으면 저런 행동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냥 하이리스크 다 주고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고맙다고 하고.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은 너한테 안 일어나. 그러겠죠, 당연히. 그거야. 그러니까 예. 뭐 맞아, 솔직한 얘기인데 지금 너희들이 했던 경험치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저런 상황을 이해도 못하고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저런 행동을 너는 못하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당연히 못해. 예. 근데 난 해. 선생님 하실 것 같아요. 난 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랑 똑같거든. 하드디스크도 넘기지 않고 딜도 안 하고 전혀 그냥 인정하겠다 그러고 그냥 자기 이름 하나 지키려고 고작 이름 하나 지키려고 굳이 플라이트의 델잘 워싱턴이 예스 한 건 이해해? 그것도 이해 못하지. 아, 솔직히 이해 안 돼요 솔직히. 그래, 그런 아, 저 같으면 솔직히 노하고 그냥 끝냈을 것 같아요 그냥. 어 아닌데? 굳이? 예. 예스를 하나 노 하나 아무도 피해를 안 받아. 예. 그런데 내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거야. 근데 그 어 그런가? 근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돈만 잃으면 뭐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감옥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 굳이 내가 왜?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예. 삶에 있어서. 저는 아닌 거죠. 뭐 그 사람들이 제가 미친 듯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뭐 제 가족이거나 뭐 제 아내거나 뭐 제 아니면 제 뭐 자식이나 그래요. 그럼 이해해요. 그러면 이해해요. 근데 저랑 진짜 아까 변호사도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잘 당신 이러고 있는 것도 모른다고. 예. 근데 왜 이러냐고. 좀 이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대단해 보여요. 당연히 제가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못할 행동은 저분은 35살 하셨으니까. 예. 제가 35살 돼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 스토리 중에서 뭐가 보이느냐고, 뭘 느껴지느냐라는 거지, 너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대단하긴 해요. 저렇게까지 해서 일어나서 다시 하고 또 이해가 되는데, 야,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대단한데. 근데 계속 넘어졌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데 혼자 일어나진 않아. 그렇죠. 변호사도 있고. 누군가 옆에서 항상 돕는다고. 네. 결국 사람이 중요했고, 사람을 잘 대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야. 저 변호사를 찾지 않았으면 저 사람도 안 돼. 저렇게까지 안 먹었을 거야. 아, 그리고 인상 정직한 사람 찾았잖아. 네. 인상 깊은 장면, 그거였다. 그, 가잖아요. 그, 구속, 뭐라 그러지? 그것만 대리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구속할지 말지. 그거에, 묻잖아요. 왜, 차용증에 대해서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말 듣고 변호를 맞잖아요. 그렇죠. 예, 예. 고민 많이 하고. 예, 그건, 야, 그거는 진짜 감동했어요. 야, 저거,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건 감동했어요. 예. 아, 제발 그 말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해버렸어. 에이씨, 내가 할게, 이런 거. 그 변호사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도 그 생각 들더라. 딸과의 이야기도 하잖아. 딸과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둘이 굉장한 신뢰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신념, 신념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걸 옆에 사람들도 보통 신념이 아니니까 옆에 사람들도 보면서 안타깝지, 안타까우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뭐 회의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결국 그걸 따라가게 되고 그걸 재판관도 판사도 아는 거지. 알았어. 그렇게 인정해 준 거야. 멋지지. 실제로 저런 일이 있어. 정반대의 일도 있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판결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런 일도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는 거 아닐까 싶은 거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그 안에 피해를 입지 않으면 되지. 그러려면 많이 알아야 되고 너희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피해 안 입고 도움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가고 그렇게 가는 거야. 뭐 도박장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우스가 무너지고 새로 만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포섭하는 능력이 있잖아. 그게 그냥 되겠냐고. 싹 무너지고 다시 할 때, 재기할 때, 나 너 필요하니까 같이 하자. 물론, 딜도 있었지만, 딜만 한다고? 그 사람 어떻게 믿고? 안 해. 내가 필요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내잖아. 마지막엔, 난 범죄다 변호 안 한다라는 그지 대쪽 같은 변호사 찾아가서 결국 자기 변호하게 만들잖아. 케미스트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내고 또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는 거야. 지켜주는 거고 그 사람들로 인해 자기가 지금까지 성장했는데 자기가 좀 힘들어졌다고 그걸 팔아버려? 그건 아니지. 그건 내가 의도해서 뭐 취득한 정보든 의도치 않아서 뭐 알게 된 거든 어쨌거나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이에서 신뢰도가 높은 관계를 쌓다 보니까 은밀한 메일도 받고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까지 알게 된 거야.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의 관계는 꼭 신뢰고 믿음인데 그 믿음을 다 저버리는 거지. 뭐. 내가 좀 힘들어졌다고 그걸 다 버려? 와, 그건 난 말도 안 되는 거야. 너네가 아직 사람들 사이에서 그 정도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보지 않아서 그 일을 못하는 거야. 목숨도 버릴 수 있어. 영화에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 천문 봤어? 네. 천문화도 마지막에 그 장면 나오잖아. 자기 목숨 버리잖아. 그런 거? 왜 버려? 그 사람 지키기 위해서 나 죽는데 목숨을 버리잖아. 그런 장면이 나와. 거기서 정말 두 배우의 명연기가 나오지, 거기서. 거기서 다 울어. 나도 많이 울었어, 그 장면에서. 우리 아들도 울더라고. 아무튼 뭐 그런 거야. 인간 관계에서 주는 신뢰? 믿음? 뭐 이런 거. 그 어떤 거하고도 바꾸기 어려운 거지. 결국 관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결과물도 만들어지고, 어떻게 저런 걸 해결하지? 혹은 뭐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고. 혼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안 된다 그랬지. 내 주변에, 이거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 누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게 비즈니스든, 교수도 나오지만, 직장 생활이든, 어디든.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너희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또 뭔가 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으면 가능해.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 몰랐을 뿐이지. 네가 뭘 갖고 있는지, 또 뭘 채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지금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희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만들어 내 편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만 해봐. 못할 거 없다. 다 할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야. 뭐든 사람으로 다 해. 자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세상을 너무 몰라.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영화가 재밌을 거야.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뭐가 보이는지 자꾸 물어보는 거고, 나도 설명해 준 거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한번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땐 또 달리 보일 거야. 뭐 한 5년 후, 10년 후 또 한 번씩 봐봐. 지금 했던 말 기억하는 거 전혀 다른 영화로 다 볼 거야. 아주 난 좋은 영화라고 보고, 뭐 영화적 완성도나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전해준 메시지가 아주 좋지. 내가 아주 좋아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영화라. 뭐 가족 관계부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봐갖고 이해 안 되는 장면들도 많아. 그런데 그것도 이제 영화를 자꾸 보면서 영화 보는 능력도 좀 커지면 오게티 이런 것도 많이 많아 영화에. 아는데 뭐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고 괜찮은 거 아닐까. 영화를 가지고 뭘 배울까. 그냥 시간만 버리고 그냥 재밌네 재미없네 뭐 이런 스타일로 결정을 내지 말고, 아무리 뭐 이해가 안 되고 재미없는 영화를 할지라도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한 번씩 하면서 영화를 보고, 남들이 좋다 괜찮다 하는 영화들이 있으면 한 번은 좀 더 좀 주의 깊게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남들은 왜 저걸, 난 재미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왜 남들은 재미있다고 그러고 왜 저게 의미있다고 그러고 그러는지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네.